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방을 새롭게 리뉴얼 했는지에 대한 방 꾸미기 상세한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여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먼저 방으로 이렇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헬로 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방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거울을 볼 수 있습니다. 거울이 여기 있는 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딱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나가기 전에 딱 거울에서 제 면부살을 체크하면서 마지막 바늘 터치하고 슉 이렇게 나가는 거죠. 두개가 되게 지저분하긴 한데 일단 저거 좀 치우고 보여드릴까? 근데 저 이런 식으로 거울 밑에 약간 이 카펫을 딱 이렇게 둔 게 뭔가 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카펫가 정말 제 취향입니다. 전체적인 그 빈티지의 앤틱 공주풍 방 컨셉과 맞는 카펫으로다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딱 거울 앞에 뒀고요. 이 앞에 작동산이 같은 거 이거 뭐냐면은 옆에 괜히 쌓아둔 게 아니라 거울 보면서 이 카펫에 앉아가지고 저런 걸 막 홈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운동기구도 저기 놔놨고요. 이 땅콩 마사지볼 정말 제 인생에 없어서 안 되는 제 삶의 질 수직 상승템 중 하나입니다. 진짜 시원해요. 거북목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등쪽 뭉친데 이걸로 풀어주면 진짜 시원. 그리고 옆에 이 상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느냐 좀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나가기 전에 가방에 넣어가야 되는 템들. 그러니까 뭐 they want what's in my bag죠. 제 가방에 들어가는 그 필수, 제가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야 하는 필수품들이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갑 있고요. 이제 미스트 이건 거의 안 들고 나가긴 하는데 가글 좀 항상 가글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글이랑 막 핏, 물티슈랑 손세정제하고 막 향수 공병 이 조그만한 파우치들 같은 혹시 외출할 때 이런 거 필요할 때 있으니까 바로바로 가지고 나가기 편할 수 있게 여기다가 외출할 때 제 가방에 넣는 템들을 넣어놓습니다. 요. 그다음에 화장대 쪽으로 갈까? 사실 화장대 속에는 좀 아예 개별 콘텐츠로 또 만들어야 되는 아주 큰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가진 않을게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이게 거울로 공간 분리를 나름 제가 한 거거든요. 이 거울을 기점으로 내가 잠자는 공간과 내가 화장하고 나갈 때 준비하는 공간이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는 게 저는 뭔가 잘한 것 같아요. 나름 이 화장대 공간에 이 책장이 진짜 딱 들어가더라고요. 원래 제 화장대가 이 친구 한 칸 그리고 얘랑 붙어있어요. 얘랑 이렇게 붙어있었던 애인데 분리가 가능해가지고 얘랑 얘를 아예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이 사이에 이 2x3 6칸짜리 책장을 여기 가운데 놨거든요. 원래 이게 막 다른 공간에 갔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넣으니까 훨씬 다른 공간도 넓어지고 여기가 좀 막힌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완전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엄청 필수적으로 꺼내야 되는 것들 아닌 것들은 막 다 여기다 넣어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블러셔 옛날에 뭐 색조 정리기 정리했던 상태 그대로 여기 뭐 색조들 조금 있고요. 얘네는 다 안 깐 화장품들 아직 브랜드에서 받거나 아니면 제가 구매를 했던 지 간에 아직 안 깐 화장품들 조금 있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제가 화장을 하는 공간이죠. 이렇게 의자를 쫙 빼가지고 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파데들 두 개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요거는 더샘 스튜디오 슬림 핏 파운데이션 하고 마이 러브 제 사랑 킬커버 뉴매트 요즘 자주 쓰는 파데 넣고 항상 쓰는 디오달리오 뷰러랑 치실 이제 화장 지우고 나 치실 바로 하거든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라이터랑 쉐딩은 항상 쓰는 거니까 여기다가 놨고 여기는 이제 브로우랑 립밤 같은 것도 좀 있고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들 여기에는 항상 뉴드립을 좀 베이스로 까니까 좀 베이스로 깔만한 뉴드립 컬러들 따로 제가 잘 쓰는 것만 뽑아가지고 여기다 넣어놨고 이렇게 있고요. 너무 자세하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촥 열면 안에는 그냥 마스카라들 하고 브러쉬들 이제 면봉 이제 눈썹 하이라이터 이런 거 필수템 이런 거 있고 위에는 립스틱 파렉스 하고 근데 여기는 저 추가적인 브러쉬들 말고 그냥 요즘 잘 쓰는 브러쉬들만 따로 모아둔 통 그래서 이거 딱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화장하고 다 쓰면 다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공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제가 비교적 최근에 개탄 화장품들이어가지고 쓰고 있는 아이들 이제 여기 클리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클리오 팔레트들도 있고요. 뭐 에스쁘아 애들도 있고 얘네 뭐야 멋있게 셀레피트 벨라 컬렉션 팔레트 애들하고 디오달리아 팔레트랑 막 블러셔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블러셔들 얘도 그냥 뭐 아이섀도우 블러쉬 색조들이죠 거의. 그다음에 여기는 메이크업 픽서 같은 것들이 있고 잡동산 여기는 제 귀걸이들을 조금 모아놨습니다. 여기 링 귀걸이만 넣어놨고 이거는 스와브로스 귀걸이 또 다 귀걸이 얘는 티슈
여기 밑에는 제 파우치 같은 것도 여행 갈 때 필요한 파우치랑 막 주머니 같은 것들 넣어둔 거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엑스트라 화장품이지 솜, 면봉, 막 칫솔하고 막 안경팁도 있고 리뉴도 있고 막 캔들도 있고 아무튼 막 여분 생필품 새 것들이 들어있고요 아 그다음 이거 좀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쓰레기통이거든요 근데 정말 쓰레기통 치고 너무 귀티나고 예쁘지 않나 이 비닐봉다리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닐봉다리를 씌워놓긴 했지만 쓰레기통도 약간 이런 앤틱한 여기 보석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앤틱 공주풍 쓰레기통에도 반영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제 옷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 루이 발타트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루이 발타트의 그림을 걸어놨는데요 아니 제가 이런 유화? 꽃? 이랑 이제 정물화 같은 유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제 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집에서 샀어요. 옷장은 아 진짜 초토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완전 옷 과부하. 지금 옷이 약간 흘러 넘치고 있어요. 얘가 이게 겹겹이 옷장이 터질 것 같고 지금 약간 우겨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겨 넣은 게 굉장히 보이시죠? 안 보여드릴게요. 그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만. 다음에 이쪽 침대 공간으로 넣어가면 제가 또 나름 크리스천 걸이기 때문에 사실 크리스천 걸인 거를 근데 떠나가지고 뭔가 이런 약간 홀리한 그런 약간 좀 앤틱 컨셉이랑 좀 잘 어울리잖아요. 이 홀리 바이블 이거 미국 모텔 같은 데 가면 꼭 있는 성경인데 이게 또 DP용으로 괜찮죠? 그리고 이거는 대표적인 제 방의 예쁜 쓰레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렇게 장미 패턴도 있고 그냥 정말 장식용. 정말 필요 없는. 뭐냐면 이렇게 똑깍 클릭하면은 이쑤시개 꽂이? 이쑤시개 보관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이쑤시개 이렇게 슈슈슈 원래 넣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쑤시개 보관함 치고 너무 DP하기 딱 좋게 예쁘게 생겼잖아. 그래서 하나 업어왔어요. 얘는 그냥 은초대. 은초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가끔 이제 분위기 낸다 싶을 때 여기다 캔들 하나 피워놓고 막 종교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컨셉으로다가 anyway. 그다음에 여긴 제 침대입니다. 이불 색깔 예쁘죠? 약간 핑크 베이지 느낌으로 뽑아왔는데 처음엔 그냥 화이트를 할까 하다가 뭔가 나중에 내타면 진짜 흉할 것 같고 뭔가 제 방이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커튼도 그렇고 막 엄청 핑크핑크한 분위기가 나긴 하잖아요. 핑크 앤틱. 그래서 침구류도 그냥 핑크 베이지 느낌으로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TMI 토크를 해보자면 제가 원래 제 방을 이렇게 핑크 베이지 풍으로 꾸미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원목 가구랑 어두운 분위기 있는 약간 앤틱 빈티지 융 벨벳 진짜 완전 유럽 바로크풍 뭔가 그런 앤틱으로 가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구들이 거의 다 베이스가 화이트톤 가구들이에요. 뒤에 살짝 보시다시피 이렇게 옷장도 하얗고 이제 침대 베이스도 어쨌든 약간 화이트 베이지고 이제 화장대도 다 화이트고 거울도 화이트고 근데 제 방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버리고 원목 가구로 바꾸고 앤틱 컨셉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리다 싶어가지고 그냥 화이트 가구랑 가장 무난하게 잘 어울리면서도 공주풍 앤틱을 살릴 수 있는 컬러가 핑크 베이지 화이트 베이지 이런 거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침구류랑 커튼을 핑크 베이지 느낌으로 맞췄습니다. 이불 같은 경우는 올리비아 데코라는 데 제품이고 길다란 베개도 뭔가 약간 빈티지한 패치워크 그런 느낌이라 나름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얘 인형 두 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인형이 진짜 많았는데 나머지는 거의 다 창고에 처박아두고 얘네만 꺼내왔는데 얘네는 그래도 좀 특별히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유년 시절 추억이 좀 깊은 인형들이라가지고 특별히 침대로 모셨습니다. 스페셜 대우를 해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막 끌어안고 잤었던 기억이 나는 귀여운 강지. 요 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렸을 때 얘 안고 있는 사진도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얘가 진짜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얘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여기 조금 살짝 달았나? 근데 얘가 상태가 진짜 좋고 너무 튼튼하고 뭐 솜 하나 터진 데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상태가 진짜 좋아요. 얘가 진짜 튼튼해, 푸 인형이.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나는 영우를 사랑하니까. 무아하하. 땡큐, 푸. 그리고 베개. 베개를 좀 여러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영상을 위해 협찬을 해주신 광고 제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베개에 대해 좀 자세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베개가 뭐가 그렇게 스페셜하냐면 제가 일단 지금 베개 커버를 씌워놓은 상태거든요. 짜자잔. 얘가 과연 무슨 베개냐. 얘가 일명 조율 베개라고 해가지고 개인 맞춤형 베개거든요. 왜 요즘 SNS 같은 데서 막 경추 베개 광고도 하고 막 한참 마약 베개 막 뭐 계란 넣어도 안 깨지는 막 그런 베개 제품도 광고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잠자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아무래도 잠을 잘 때 조금 통증 때문에 호소가 많으신 분들 거북목이나 승모근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그런 분들 이런 마약 베개 뭐 그런 거 되게 많이 사용하신 걸로 아는데 저도 예전에 그 영상 한번 올렸었잖아요. 제가 함께 동거
요구하고 있는 이 삼각김밥 승모근들이 정말 거슬려가지고 승모근을 줄이려고 막 되게 노력하는 막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런 것과 좀 마찬가지인 컨셉으로 이 바디로직의 조율베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가진 거는 조율베개 라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분리를 하면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베개 내부를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이렇게 되게 많죠?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개 안에 들어가는 솜 충전재가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홈 안에 있잖아요. 경추, 목 부분을 이렇게 딱 고정할 수 있는 경추 폼이 여기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폼이 있어요, 폼. 근데 이 폼 안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냐. 사이드에 포켓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누워서 기본 구성된 풀 세트 상태로 한번 베봐요. 베보고 아, 좀 나랑 좀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은 내가 내 맘대로 이리저리 누워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높이를 추가하거나 뺄 수 있을 때 쓰는 이런 폼 충전재가 배송이 같이 돼서 오거든요. 먼저 경추 부분 패드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 부분 있잖아요. 지금 경추를 지지하는 게 저에겐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경추 폼을 지금 여러 개 겹겹이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저는 네 개까지. 경추 폼이 사이즈별로 A, B, C, D, E 해가지고 총 다섯 세트인데 저는 마지막 가장 큰 이 사이즈만 빼고 지금 다 넣어놨습니다. 이 사이즈까지 넣어버리면은 너무 목만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라 저는 딱 D까지만 넣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경추를 받쳐주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중앙 높이 조절 패드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중앙 높이 조절 패드는 아예 빼놓은 상태예요. 왜냐면 저는 경추를 지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중앙도 그만큼 경추랑 높이가 똑같아 버려. 그럼 뭔가 지지해주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좌우 높이 조절 가능한 패드도 있어요. 홈에 좌우 높이 조절 가능 패드를 이렇게 한 개가 됐든지 두 개가 됐든지 넣고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개인 체형에 맞게 조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솜 충전재에다가 솜 더 넣으시려면 넣어도 되고요. 먼저 솜 넣고 솜 사이에 경추 폼 넣고 그다음에 넣고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베개를 조절한 다음에 베주는 거예요. 커스텀 베개죠. 내가 원하는 높이로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런 폼 같은 거 한 개, 두 개 넣고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더라고요. 저도 막 이것저것 막 넣어봤는데 어쨌든 제일 편한 조합이 지금 딱 이 조합이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그냥 한번 누워볼까요? 딱 이렇게 목 받쳐주는 부분 여기 있고 진짜 딱 너무 편해요. 아무래도 자면은 뒤척거리를 피할 수 없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척뒤척 거릴 때 이 사이드가 기본적으로 살짝 볼록하게 올라온 디자인이라 약간 이렇게 뒤척뒤척뒤척 할 때 좀 편해요. 아, 잠 온다. 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다 음투 못 끝내고 잠들 것 같긴데. 누워서 얘기할까요, 우리? 누워서 얘기합시다. 어쨌든 결론은 사람마다 다 다른 체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완제품으로 나오는 베개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내 몸에 딱 맞진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디로직 조율 베개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의 포켓들이 이렇게 있어서 자유롭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경추도 지지가 되고 움직임도 좀 굉장히 자유롭고 내 몸에 맞춰서 조율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소재도 굉장히 좋은 것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 이 바디로직 조율 베개 라이트 버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적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아무튼 베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뭐 스마트폰 거치대 그냥 있고요. 그냥 쿠팡에서 제일 싼 거 샀는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직까지 고장내진 않고 잘 쓰고 있습니다. 얼굴에 떨어뜨리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죠. 그 다음에 위에 완전 제 방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골라버린 바로크 유럽 앤틱 붕의 시계인데요.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퀄리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되게 블링블링하고 예쁘죠? 마음에 들어 아주. 옆에는 마티즈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유럽 여행 갔었을 때 직접 찍은 사진들 여행 사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다시 유럽으로 떠날 그날만을 기다리며 추억회상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 르누아르의 보트위에서의 만찬 보트위에서의 조찬 아침 식사 뭐 이렇게도 불리는 그림입니다. 너무 색감 예쁘지 않나요? 말했잖아요. 저 유아 좋아한다. 이런 이 색감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쪽 책상으로 넘어갈까요? 우선 제 방에서 가장 좀 시그니처이자 좀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커튼. 이 커튼을 먼저 고르고 나서 그 다음 제 모든 방의 컨셉을 살짝 결정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럴까? 아무튼 커튼을 가장 먼저 고르고 커튼 컨셉에 맞춰서 좀 방을 꾸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제가 딱 진짜 좋아하는 색감들. 빛 환하게 들어오는 듯한 예쁜 느낌의 커튼. 이런 커튼이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 테이블은 그냥 캔들. 어머, 가끔 캔들 켜놓고 잘 때도 있고요. 머리맡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스트, 갈바. 자기 전에 진짜 건조할 때 있는데 그때 이렇게 쉐이크 해가지고 잠에 자기 전에 칙칙칙 뿌리고 잡니다.
다음에 블루투스 스피커. 방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소리가 꽤 괜찮아서 가끔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제 음악 틀어놓고 하면 이제 방 전체에 음악이 되게 펴지고 은은하게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가 필요한 잡동사니들. 머리맡이니까 이제 밤에 자기 전에 립밤이나 이제 큐티클 같은 거 듬뿍 바르고 자야 되니까 뭐 이런 거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좀 뭐 이어폰이나 리모컨 필요한 전기 스트 복바 있고 잡동사니 이게 이제 뭐 필요한 이제 칼이나 가위나 풀 같은 도구들. 그다음에 필기구 역시나 잡동사니 넣어놨고요. 이 가습기는 제가 가을 겨울철에 좀 잘 때 건조해가지고 되게 막 알러지 때문에 막 깨고 막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켜놓는 아이인데 그냥 똑 돌리면 김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뒤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일단 뒤에 타이머 조절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이드에는 책상에서 작업할 때 혹시나 손이 또 건조해지고 얼굴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또 그때그때 수시로 바를 수 있게 핸드크림이랑 미스트 같은 걸 넣어놨고요. 얘는 얼마 전에 바로 직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배우 안소희님 아모레랑 런칭하신 그 핸드크림 브랜드 거고요. 그다음 얘는 뭐냐면은 그 라운더라운드에서 살균도 되고 탈취도 되고 항균 기능도 있고 한 스프레이예요. 그래서 방 청소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가끔 이제 침대 이렇게 슥슥슥슥 뿌려주면 냄새도 되게 좋고 뭐 살균도 된다고 하니까 좋죠 뭐. 얘가 편백나무 향이고 얘는 코지 블랭킷 향인데 저는 이 편백 향이 더 좋아요. 약간 얘는 좀 인공적인 쨍한 느낌이 살짝 있다면 얘는 좀 덜한 약간 청아한 섬유유연제 느낌 얘를 더 추천합니다. 이제 밑에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트롤리요. 밑에 트롤리에 제 네일 살림들이 있습니다. 짜자잔. 제가 지난 그 책상 같이 책상 정리해요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상을 보여드렸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잘 쓰고 있고 너무 튼튼하고 진짜 마음에 들고요. 여기 이렇게 컵홀더도 있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게임용 책상인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튼튼하고 좋아요. 근데 그 책상에다 제가 아무튼 이 네일용품도 위에다가 막 그때 놨었어요. 그때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네일을 엄청 그냥 얕은 셀프네일 수준으로 하기도 하고 재료도 많이 없고 도구도 많이 없고 해서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 게 지저분한데 트롤리 하나로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쿠팡에서 그냥 뭐 트롤리 하나 사가지고 여기다가 넣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공간 활용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그냥 내일 할 때만 살짝 꺼내놨다가 내일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집어넣으면은 공간이 얼마나 아껴지고 깔끔합니까. 그다음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끼는 램프. 정말 제 방 콘셉트이랑 일맥상통하게 잘 어울리는 느낌의 요 대가 진짜 앤틱한 게 이뻐요. 약간 스크래치 난 듯한 이런 빈티지 감성. 이런 앤틱함 사랑해. 아 그리고 제가 진짜 가장 제 방에 좋아하는 하나이기도 한데 일단 불을 끌게요. 불 끄고 올게. 불을 끄고 제가 여기다가 샤오미에서 나온 이 이라이트 전구를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짜잔. 아 진짜 이게 진짜 편해요 여러분. 어플이 있거든요. 버전 이런 것도 있고 파티 버전 뭐 데이트 버전 이런 라이트도 있고 컬러랑 색상 조절도 다 가능해요. 좀 빨갛게 노랗게도 만들 수 있고 컬러 라이트도 이렇게나 만들 수 있고 플로우 라이트. 저는 이 플로우 라이트 이 색깔 빨리 변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플로우 라이트로 방 색깔을 이렇게 변하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노래방 제 셀프 노래방을 만들어서 불러요. 이 라이트의 효과가 참 알람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이거 꺼지면 아 잘 시간이다 핸드폰 그만하고 자라 약간 저에게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이 전구 진짜 잘 산 것 같아. 가장 잘한 소비 중 하나. 하고 이제 옷장. 여기는 제 세컨드 옷장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저쪽이 퍼스트 옷장이었다면 여기가 이제 세컨드 옷장인데 여기다가 그냥 제가 이제 뭐 브랜드에서 받은 팜플렛이나 스티커나 제가 좋아하는 또 명화 같은 거를 붙여놨고요. 쪽 라인에도 붙여놨습니다. 남쪽 위에는 살림살이와 잡동사니들 보이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림막으로 이렇게 슉 가렸고요. 불 켤까? 이쪽 가림막엔 뭐가 있느냐. 여긴 제 가방들. 다 제 가방들입니다. 여기는 좀 큰 백들. 여기는 이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지만 천 씌워놓고 이렇게 우겨넣어놔서 그렇지 나름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예. 백들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이제 헤어앤바디. 에센스랑 뭐 바디로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머리끈이랑 이제 뭐 노세범 머리에 쓰는 거 헤어밴드 이런 거 넣어놨고 그다음에 요 밑에는 고데기 박스. 거의 제 모든 고데기든 거의 다 보다나 고데기. 고데기 엄청 많은데 이거 다 꺼내서 보여드리면 또 일이니까 꺼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고 고데기가 나와있네. 그다음에 아래는 또 가방. 여기도 또 가방. 사실 지금 가방 들여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과부하라가지고 지금 바닥에까지 왔어요. 바닥까지 점령했어요 가방들이. 근데 가방은 솔직히 옷이나 가방이나 솔직히 있어도 부족해. 솔직히 인정? 여러분 인정? 들어갈 데도 없긴 하지만 솔직히 막상 멜게 없어. 웃깁니다. 네. 아무튼 얘네도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다 가림막으로 가려버렸고요. 그다음 여기. 여기도 굉장히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공간 중 하나인데 여기는 뭔가 제 그 perfume and accessory 공간이랄까?
제가 향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즘 향수 모으는다고 해서 진짜 사는데 사실 모은다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개수가 적어요. 왜냐면 사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사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팔고 막 뭐 당근마켓에서 샀다가 당근마켓에서 팔고 막 그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진짜로 쓰는 애들만 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체리 향수 발다프리크 인플로어 에센스도 좀 좋아했는데 요즘은 너무 약간 그 풀풀한 쨍함이 약간 얘는 별로더라고요. 제가 미스 디올 향을 좋아하는데 미스 디올 약간 짝퉁 같은 느낌으로 나온 건데 옛날에 선물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근데 몸에 쓰진 않고 약간 룸스프레이인데 예뻐가지고 그냥 깊게 놨습니다. 그다음에 블리. 얘는 블리의 다마스크 로즈라는 향수고 그다음에 딥디크의 플레르드뽀 천재 조향사 커정의 메종 프란시스 커정 아라로즈하고 요거는 요것도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팔 것 같아요. 되게 제 취향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아니 생각보다 너무 머리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다시 착향하러 보니까 너무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로에베 아미아이레 얘도 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나름 모은다고 모으긴 모으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팔고 막 이래가지고 막상 쓰는 거는 얘네들밖에 없어요. 뒤에도 뭐 잘 안 쓰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뒤쪽에는 그냥 제가 그 다이소에서 룸투어 전에 꾸미는 영상 일단 보셨으면 아실 텐데 코르크보드를 사가지고 요즘은 약간 뭔가 이렇게 화려한 귀걸이들 잘 안 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DP로 이렇게 해놨어요. 뭐 여기는 시계들. 제가 영상에서 다니엘 웰링턴 제품들 참 많이 보여드렸는데 다니엘 웰링턴 시계들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 귀걸이랑 목걸이도 좀 걸려있고 이쪽은 약간 목걸이랑 반지 코너. 또 헉슬리에서 커버 온 애티튜드 파운데이션 보내주실 때 파운데이션이 이 패키징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박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주얼리 상자로 여기 안에다가 이제 반지랑 목걸이들 좀 넣어놨고 여기도 이제 반지 여기는 뭐 목걸이랑 팔찌도 몇 개 이렇게 랜덤으로 막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칸에는 저의 집게핀들을 하나 원즈 패싱 원즈 이걸 쓰고 복구를 안 해놨네. 각종 집게핀들을 모아놨고요. 어릴 적 제 귀여운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엄마랑 아빠랑 저 사진이에요. 화목해 보이죠? 아하, 난 사랑받는 아이였다고. 그다음에 여기는 소소하게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좀 와다다다 모아놨어요. 나의 소중한 친구들. 그다음에 여기는 불인데 스위치가 좀 보기 흉물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가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뭐 조화 같은 것도 조금 둘 데 없어가지고 꽃다발 받은 거 같은 거 여기에 다 쑤셔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청소할 때 쓰는 먼지털 여기다 걸어놨어요. 하고 문 앞에는 에코백들 같은 거. 사실 에코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안 예뻐. 그리고 에코백을 넣으면은 안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분산이 되잖아요. 이렇게 막 그 칸막이가 안 나눠져 있고 부피는 크고 하니까 안에서 막 짐들이 뒤섞이고 막 그런 게 너무 불편하고 싫어서 뭔가 이런 에코백을 잘 매진 않지만 운동 갈 때나 뭐 가볍게 집 앞에 친구들이랑 산책 나갈 때나 아니면 편하게 입었을 때나 하는 때는 이제 에코백 잘 매니까 그러다 좀 몇 개 쓰는 것만 결어놨습니다. 아, 난 빔 프로젝트. 제가 또 방을 리뉴 하고 나서 너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점 중 또 하나. 가히 제 삶의 질의 상승을 정말 불러왔다고 할 수도 있는 듯한 또 변화가 바로 빔 프로젝터인데요. 방금 보시다시피 평소에는 이 책상 밑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뒀다가 그냥 간이 의자거든요. 근데 이게 딱 높이가 맞더라고요. 집에 있던 건데 이거 위에 빔프를 올립니다. 그리고 쏘아요. 어디다 쏘냐? 여기 엄청 큰 하얀 벽이 있죠? 제가 이 빔풀을 쏘기 위해 이 하얀 벽만은 반드시 사수했어야 됐어. 여기다가 어떠한 진도 놓지 않겠다. 원래 향수엔 액세서리 요거를 여기다가 놓을까 싶기도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다가 그렇게 잘했어. 나 리모컨으로 이 빔풀을 샀습니다. 근데 전 솔직히 뭐 빔풀을 막 거금을 들여서 진짜 좋은 거 사야겠다 뭐 딱히 생각해서 산 건 아니어가지고 이 소음이 뭐 그렇게 거슬리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은 걸 못 써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솔직히 뭐 영화 보거나 이제 넷플릭스 보거나 하면 딱히 거슬린 적이 없다 그래야 되나? 이 소음이?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이 빔 프로젝트를 선택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내장이 안 되어 있으면 막 HDMI 연결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뭐 핸드폰이랑 미러링을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폰은 또 미러링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막 뭘 또 케이블을 또 사야지만 뭐 어차피 미러링이 연결이 되고 막 너무 복잡하고 알아보기 너무 귀찮아가지고요. 넷플릭스 빌트인 돼 있는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좀 금쪽 같은 내 새끼 일단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아동 심리?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약간 가정환경, 유연시절 뭐 그런 영향이 뭐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막 그런 심리적인 아무튼 뭐 심리에 좀 관심이 좀 있기도 하고 아이를 나중에 낳는다면 진짜 잘 키우고 싶은 욕심 아유 TMI 너무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좋아하고요. 저는 마른 패밀리는 아껴보고 있어요. 가볍게 킬링 타임으로 되게 보기 좋은 프로인데 시즌이 끝났잖아요. 근데 아쉬워가지고 시즌 8
보고 있나? 사실 다 볼 수 있었는데 되게 찔끔찔끔 하나씩 아껴보고 있느라 아직 A 언저리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오징어 게임 아직도 다 안 봤어요. 이제 에피소드 5 시작해야 돼. 이제 봐야 돼. 좀 그렇게 오징어 게임 막 뭐 엄청나게 다음 내용이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너의 모든 것도 보고 있고 RuPaul's Drag Race. RuPaul's Drag Race 진짜 좋아요. Crazy Ex-Girlfriend 뮤지컬 쇼인데 제가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화질도 뭐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이게 카메라로 보면 화질이 실제보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 봤을 때도 not bad, not that bad. 이 정도면 A-OK 볼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제 힐링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딱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하니 테이블을 여기다 살짝 이걸 꺼내가지고 딱 앞에 이렇게 하나 펴가지고 여기다가 뭐 그냥 안주 조그만 거 하나 만들고 커플도 있거든요? 맥주 한 잔 여기 딱 놓고 하면서 영화를 보는 거야. 진짜 그렇게 힐링일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빈푼 사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맥주 한 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한다.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진짜 잘한 선택.